와갖고 이제 갑자기 식모가 됐나 보네. 에? 아니에요. 되게 어색하다. 식모가 돼요? 저게 뭐야? 이건 이제 얼마나 됐어요? 푹 삶아진 것 같은데? 그래요? 아, 젓가락으로 딱 하시네. 뭔가 진짜 요리를 많이 해보셨네. 그죠? 그만하고 이거를 다 찢어갖고 이제 죽에 넣을 것만 넣고 먹을 것 먹고 그렇게 바르네요. 막 통째로 먹자 그래, 찢어서? 그거 뭐 싫어? 살 다 발라내야지. 아, 그래? 그게 편하니까. 아, 그래요? 정교하시네. 우리가 인정하셨네. 네. 합가하니까 좋아? 응? 합가하니까 좋아?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래, 나도 살고 싶어. 너를 맞으면 며느리가 싫을 것 같아서 그래. 합가하니까 좋아? 아이고, 며느리보다 정태 시집살이가 심해. 안 싫어, 나는. 정태가 더 시집살이. 뭔 일이야? 아, 머리 안 깎였다고 뭐라고 하지. 입을 뭐 모래 들었다고 난리지. 아유. 아니, 근데 머리를 입들에 한 번씩 가고 애들을. 네? 아, 근데 입술을 안 닦고는 유치원 간다니까 내가 깜짝 놀랐는데 머리가 이렇게 눌려갖고. 엄마, 그걸로 뭐가 닦이겠어? 어? 안 닦이고 안 닦이는데. 아니, 엄마, 이거 뭐 지금 청소한 척 해. 아니, 그걸로 뭘 닦고? 다 닦여지잖아. 여기다 그냥 빼. 우리 집은 우라니까는 또 오지도 않고. 어? 좀 넓은데 우리 집 와이스라니까 좁으니까. 엄마, 흘리지 마. 안을. 안을. 야, 너 때문에 내가 학과하니까 좋아 그랬더니. 너 때문에 뭐 와이프한테 물 두른 거야? 깔끔 떠는 게? 엄마가 아주 아, 네. 치를 떠는데? 너랑 산다고 치를 떤다? 너 왜 여기 와갖고 가만히야? 가만히야? 도와, 안 도와주고? 어, 시매부님이 네. 사이다세요 아직. 네, 그러니까. 어머 맞아 맞아. 왜 오늘 생일이에요 필요해. 생일. 그래 어, 생일 오늘은 생일이니까. 그래, 생일 생일. 생일 맞아 맞아. 빙고장 가봐. 빙고. 아니 삼계탕을 한다고 매형이? 와이프가 안 해주니까 내가 해서 막. 지금세요. 와이프가 안 해주니까 내가 해서 막. 지금세요. 야 여름마다. 자주 안 해. 가끔 해. 하고 싶지 않은데. 들어가겠어요 저희 요리. 누나야. 왜 우리 얘기 할 거 같냐? 야, 이리 와, 이리 와. 아, 이리 들어가기가 와. 싫다. 이리 와. 정태가 빠졌다. 정인이 말. 무슨 그림이에요? 아, 그림이 묘하네요. 네. 여기 이제 좀 3주? 네. 진짜 넓으면 피할 때라도 있지. 아니, 피할 수가 없는데.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진짜. 어, 야, 이게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건 안 된다고 나도 계속 했는데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있긴 한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말 않고 가만히 있는 적이 거의 없어. TV 보고 있으실 때 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 그죠? 그래갖고. 듣다 보면 머리가 어지러워. 듣다 보면 머리가 어지러워. 그죠? 공감돼. 그래서 나는 듣고 있다가 네. 내 할 일 있다고 해갖고 쏙 방으로 들어가갖고 피해야 되는데, 네. 며느리는 그것도 안 되네. 야, 공감해 주시네. 자매를 주시네. 이야, 진짜 카운셀러 같으시다. 간혹가 나 가까우니까 이제 엄마한테 와갖고 수다 떠는 것 같고 엄마도 또 수다 떨 상대가 없어. 맞아 두 분이 둘이 만나갖고 이제 그러는 것 같더라고. 주로 제 얘기나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없을 때 둘이 또 나를 그런 거 아닌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아유 내 생일상이라고. 매형이 와서 이긴다. 그러니까 매형이 지금 생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네. 밥 찍고 계시는데. 여기 콘도 놀러 오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가족분들은. 매형이 와서 이긴다. 특별히. 특별히. 하나도 안 섞이는. 두 분이서 아주 열심히. 정태가 제일 도와라. 자기야. 어. 여보. 자기야. 어. 닭 좀 찢어봐. 아 찢을게. 이거 어떻게 찢어요? 그냥 이렇게 찢어요?
너무 짧게 찢지 말고. 아, 그래. 요거 굵은 것만. 요거 다 찢어놓은 거니까. 아, 이거 길쭉하게 그냥. 별대로. 참 남자들 또 웃긴다. 예. 콩 명절날 기분 나네. 너무 많아, 주방에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고, 배고파. 와. 귀하다. 맛있었어. 아, 맛있어 보인다. 야, 항상 차리셔.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일단 맛있나요? 맛있네. 닭도 맛있다, 야. 근데 이러고 찢는 거지. 나는 잘 찍어. 나는 이렇게 못 찢어. 난 이렇게 못 찢어. 그런 게 왜 겁이 드는가? 그냥. 자기 생일이잖아. 소원 있어, 소원? 아, 소원? 우리 와이프가 집안일 하고 싶다 그랬는데 요즘은 또 밖에서 일도 하고 싶대. 아이고, 밖에 나가서 일 잘 돼갖고 돈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네. 너무 부담스럽다, 야. 어? 아니, 왜 이렇게 좀 키워야지. 지금 안 되네. 아니, 또 밖에서 일도 하고 싶대. 아니, 그럼 얘기를 누가 보고 안 돼. 아니, 그럼 얘기를 누가 보고 안 돼. 육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살림만 잘해도 돈 버는 거예요, 집에서. 8,000만 원 나갔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7살, 한슬이 몇 살이었죠? 9살. 그래, 그때부터 일하셨잖아요, 어머니. 야, 오늘 심혜보님이 또. 그래, 그때부터 일하셨잖아요, 어머니. 아, 평판이야, 어머니. 너무 전국을 찌르셨어. 아, 평판이야, 어머니. 너무 멀리가. 말을 하세요, 말을. 자기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지금. 어젠가 어제꺼저꺼만 해도 여보, 남편이 페인트 칠을 했잖아요. 갖고 너무 잘했다. 근데 어머니 반응이 분명히 이렇게 달랐거든요. 하지마, 하지마. 뭐가 그거 왜 해? 지금 아직까지 계속 그러셨거든요. 근데 약간 사위님이 하신 거는 계속 잘하니까 계속해라 이거고, 약간 아들은 잘하는데도 하지 마라. 그러면 그러셨잖아요, 어머니. 아니, 나는 뭐든 잘하지. 그 잘하는데 뭐든 줄만 알았지. 그럼 내가 닭죽을 먹어봤잖아. 그렇게는 그거지. 그리고 맛있는 게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사위 잘하는 거니까 그냥 해. 그러는데 보면은 와이프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자꾸 나한테 시키는 거야. 와. 아니, 이거 못 어떻게. 이거 못 어떻게 안 시키지. 목욕탕 청소도 잘해요? 잘하는데. 고모네는 누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고모네? 고모부가 하지, 고모부가. 고모는 일하잖아. 돈 벌러 다니잖아. 제가 아닌 것 같아. 열심히 할 뿐이지 잘하지 않는 것 같아. 자기 그 꼼꼼함을 살려서 우리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봐. 어? 빛나게, 광나게. 나도 이제 힘들었어. 아니, 그리고 어머님이 항상 하늘처럼 모시라 그랬잖아요. 네가 도와줄게. 아들도 열심히 일하냐. 그거 나도 이제 혼다고. 그래요. 거기 너도 하늘같이 모시라고. 거기 너도 하늘같이 모시라고. 정막이 흘렀어, 절대. 근데 부모님도 하늘처럼 모시는지. 부모님도 하늘처럼 모시는지. 어, 진짜. 야. 날카롭다. 아, 질문 날카롭다. 아니, 그 정민은 취직할 때 내가 편지를 써줬어.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 가면서 보라고. 남편 안 주고 너는 땅이다. 남편한테 잘해주고 팔뚝도 손톱 잘라주고 다 편지로 다 썼어. 꾸준히 잘하고 있는 줄 알지 나는. 아니. 또. 안 했어? 뭘 해. 잘하지 뭘. 잘한 줄 알았지. 아니 그럼 아버님, 어머님이 아버님을 하늘처럼 모셨어요? 하늘처럼? 그 안에서. 안에서. 야, 오늘 어머니가 빠져나갈 공황이 없으시네요. 그 안에서. 뭘 그 안에
당신은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왕채면 결혼할 때는 잘했지. 이 사람 절반도 못 돼.